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개월간 제 2단계의 수업으로 한글 고체와 한글 공체 정자에 대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좋은 전시회나 볼만한 전시가 있으면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촬영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이 들어 있는데, 지난번 고체 수업 마지막에도 마침 대구에서 석재에 관련된 큰 전시가 있어서 저희 고등학교 은사였던 천석 박근술 선생의 회고전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2개월간 한글 고체와 공체에 대한 수업을 마감하면서 마침 이와 관련된 좀 바람직한 전시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키고자 하는데, 마침 제가 수업을 거의 한글 수업을 마치는 시기에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6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대구의 봉산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전시인데, 전시의 명은 제16회 해정 연묵회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그래도 한글에 대한 수업에 맞게 그 전시회가 굉장히 성격이 맞는 전시이기도 하고, 전시회가 비교적 바람직한 전시회라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구에 있어서 특히 한글에 있어서는 해정 유형희 선생이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정 유형희 씨는 제큰 누나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 누나 때문에 글씨를 쓰기 시작한 것이 쓰이 길로 들어서게 된큰 인연이 되었는데, 누나지만 뭐 좋은 전시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진행된 한글 수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이 해정 연묵회 전시회는 참 오래간만에 한 전시인데요. 그 특징은,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그런 전시회가 아니고, 한글 전정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한글 고체와 공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전반적인 법첩을 인설을 했다는 점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창작 작품이 소품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추가로 사경 분야가 있습니다. 옛날에 가사를 쓰고 소설도 썼지만은, 현대에 있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내방가사를 현대적으로 또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또 있고, 특히 서예의 한 영역에서 사경이란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불경과 성경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경을 한 작품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예 한글 서예 학습의 가장 전체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시회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전체적인 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통 한글 법첩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고체에서 공체까지 법첩을 대표적인 것만 소개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 30여 편의 한글 전정류가 소개되고 있는 점이 대단히 딴 전시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점이라 하겠습니다. 전시회는 지났지만은 한글을 학습하는 사람한테 하나의 좋은 전시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이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양해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나면 누나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시의 전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시장 입구에는 회원들의 소품, 창작 작품이 걸려져 있고요. 전체 전시장의 주벽면에는 임서 작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임서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옥루연가 행서 작품입니다. 한림별곡, 그리고 한글고체 월인청강지곡, 그리고 한글궁채행서 옥호빙심, 그리고 해선여사서 낙성비룡, 오은중해원, 그 다음에 토생전, 용비어천가. 수업 시간에 거론된 것도 몇개 나오죠. 그 위에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왼쪽에 것이 추사 선생의 서안이고, 그 다음에 봉서, 궁녀들의 편집글입니다. 여사서, 월인청강지곡, 중복되는 법첩도 들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금강산가, 가사 관동별곡, 그리고 서한연희, 농가월련가, 삼이인곡, 그리고 중앙 정면에는 유영희 선생의 작품이 몇점 걸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창작 작품이고, 그리고 석각 자료, 돌이나 여러 가지 공적 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몇점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춘풍전, 조선시대 소설류를 쓴 것이 들어 나옵니다. 오은지웅 회원, 회연 앞에 한번 나왔죠. 후수호전, 그리고 음식 디미방, 그 다음에 휘연, 월인 석보, 경몽 요결, 여사서는 몇번 나왔죠. 월인청강지곡도 대표적에서 몇번 나왔습니다. 여사서 해서 오은중 회원 16권, 향리도, 연행가, 일동 장유가, 음식 디미방 앞에 한번 나왔었죠. 그 다음에 문체록, 그 다음에 편집글, 봉서, 농가 월련가 앞에 한번 나왔는가. 다음에 기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복음서를 쓴게 있고요. 시편, 그리고 불경 법화경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내방가사를 쓴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구 지역에서 정재현 선생이 지은 내방가사를 직접 쓴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필사 자료 같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예술적 수준을 논할 것보다는 내방 가사를 현대에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은 소품들을 한 점씩 내 가지고 임서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한 작품이 한 점씩
전체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글씨를 쓰고 바탕에는 그림을 좀 곁들여서 조금 현대적 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사이 뭐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을 바탕으로 한 현대 작품을 겸했다는 점에서 이 전시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